여기서 또 기어 가는 거 맞아? 여기서 기권할게요. 어, 힘들다. 별로 안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야, 나 겁나 힘들어. 카메라가 많아요. 약간 짜증났어. 와, 쉽지 않네. 진짜 장난해? 안녕하세요, 심혜땜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평창이에요. 오늘 열리는 레드불 400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요. 오늘 레드불 400 행사는 스키 참고대를 역주행하는 러닝 챌린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저기를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약간 마음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서 제가 이따 저곳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굉장히 많은 부스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힐라 부스가 보이거든요. 한번 힐라 부스에 놀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회는 휠라와 레드불이 글로벌 스폰서십을 맺어서 같이 대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휠라 부스를 돌아볼 텐데 먼저 제 옆에 보시면은 플로트 맥스라고 하는 러닝화가 있어요. 데일리 러닝화로 굉장히 유명한 라인인데 이 플로트 맥스에서 두 글자 더해진 쉴드라는 제품이 추가로 나왔어요. 트레일에 아주 적합한 러닝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도 이 플로트 맥스 쉴드를 이미 신고 있는데 들자마자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지금 신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제가 지금 들고 이렇게 쿠셔닝을 해봤는데 손가락이 그냥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쿠셔닝에 아주 최적화되게 나온 트레일 러닝화인데 트레일 러닝화하면 뭐예요? 다양한 지면이랑 굉장히 이 접지력이 중요한데 밑창이 특수 배합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 돌기가 접지력을 도와주고 또 다양한 지면에 좀 적합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내구성이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을 딱 들었을 때 아 너무 가볍다 했는데 신자마자 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튼튼하게 이 내구성이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 이 플로트 맥스 쉴드를 신고 레드불 400을 참가한 뒤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워밍업을 다 했어요. 제 기록은 22km. 이 트레드밀, 이 패드를 밟을 때는 확실히 이 접지력이 도와줘서 미끄러지는 느낌 없이 이 밑창이 제가 지금 뛰는 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오늘 올라가는 게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포토부스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대회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야, 이거 한번 그럼 기록 오늘 몇 분 몇 분? 그래봤자 5등 안 해? 나 5등을 못 뛰지. 왜요? 근데 오빠 이거 해봤어요? 나 소망을 할게. 와, 했었구나. 오빠 근데 개인전하고는 그럼 체력이 좀 낫네요. 시간도 남고. 시간 많이 남지.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저 오빠만 확대해서 볼 거예요. 좋은 모습 안 보여.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에너지가 남으면 저랑 혼성까지 할 거예요. 파이팅! 좀 아껴서 하세요. 이번 행사에는 레드불과 킬라의 글로벌 스폰서십으로 행사가 개최됐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애정을 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스에 놀러 왔어요. 일단 저도 이따가 행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인을 한번 섭취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이 행운의 주인공은 그거 됐지. 킬라 상품권 대회 출전권 항공권 좋아요 레드불. 네,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일단 목표인데 또 모두가 또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적당히 뛰지 않으십니까? 머리 색깔만 봐도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띄는데 그래서 적당히 잘
실험을 해야 돼서. 아, 네. 경기가 있어요. 경기구나. 적당히 닿으면은 50이 안 하는 건 이제 적당히 자리인가요? 들어야지 또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죠. 결승은 또 같이 해야죠. 선수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연속 2분으로 카운트다운 시작해주세요. 5, 4, 3, 2, 1. 와, 힘들다. 여기서 또 기어가는 거 맞아? 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빠 못 봐. 아프다 했어. 1m만 가면 된다. 아, 쉽지 않구만. 와, 쉽지 않네. 와. 와. 힘들어. 나 여기서 기권 할게요. 어? 아니야. 나 갑자기 부상 입었다고. 여기가 너무 아파. 발목을 많이 꺾어야 돼가지고. 두통이 불가하네. 등은 좀 안 털리셨어요? 여기만 털렸어. 아킬레스건만 털렸어. 지금 열받는 게 호흡이 다 돌아온 게 빡쳐. 호흡이 지금 108이야. 아, 힘들다. 별로 안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야, 나 겁나 힘들어. 심박수가 최고가. 심박수 최대 175까지 갔어. 170을 넘겼다는 거는 내가 정말 전력질주를 100m가 아니라 200m 전력질주 한 정도? 무섭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무섭진 않았고 뒤에 안 보면 돼. 뒤를 한 번도 안 봤어. 내가 무슨 북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근데 지금 진짜 힘들거든. 나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너무 힘들거든? 네 발로 가면 발목이 정말 힘들어. 발목 각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나 서서 왔잖아. 중간에 서서 올라오면 나는 하체 힘이 있으니까 편해.
그때는 오히려 안 힘들었고 내가 상체를 무서워서 또는 기울어져서 숙이는 순간 그 네 발 자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줄을 맨 처음에 잡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줄을 피해서 손바닥을 짚으면서 올라왔어. 아, 오히려 줄을 안 잡고요? 잡으면 잡는 힘을 계속 써야 돼서 이 근육을 쓰는데 손바닥으로 터치를 하면서 올라오면 그냥 버드독하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거든? 다들 괜찮나? 패딩들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뭐야? 나 회복. 다들 대단하다. 아, 좀 회복됐어. 아니, 어떻게 내려가? 근데 이거 또 해야 된다고 진짜? 진짜 장난해? 힘들어.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메달이요. 아, 오. 고생하세요. 이따 또 뵙겠습니다. 이따 또 와야 된다고? 한 토탈 두 번인가 세 번 뭉쳤거든? 응. 현타가 와서? 내가 지금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올라가다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괜찮겠지? 범상 오빠! 저 결승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노랑머리가 없더라고. 아니. 저 엄청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춥절이 이슈가 너무 컸어요. 오늘 그 정도 오르지 않았어? 오늘 175 찍었어요. 175. 어쩔 수 없어. 평균 150이던데요? 그러니까.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중간쯤에 걸려 있을 때 아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현타 두 번. 아 네, 재밌었어요. 끝나고 왔을 때 이제. 그래도 10분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9분 때 찍었더라고요. 잘 뛰었네. 내년에 또 좋은 기록으로. 내년에 혼성 가자 진짜로. 네. 내년에 이제 이번에 남자 릴레이 우승했으니까 안 하고. 어 다행. 오. 오빠 개인 1등 해야죠. 개인 가고 너 개인 가. 네. 개인 보내고 우리 혼성.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자 드디어 레드불 400 행사가 끝났는데요. 와 너무 춥고 갑자기 처음 찾아온 약간 겨울 같은 느낌에 제가 결승에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체력을 꼭 키워서 내년에는 부디 예선 통과하고 결승 기록까지 한번 기대해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 이 레드불 400 행사 참여 후기가 어땠냐면 비가 오고 태어나서 처음 이 올라보는 400m 이 오르막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정이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새로운 자극,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또 이제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 뜻깊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신고 있었던 휠라 플루트 맥스 쉴드 제품이 또 제 발을 잘 지켜줘서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밧줄을 올라가는데 신발이 아주 짱짱하고 가볍고 내 발을 잘 지켜주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트레일러닝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플로트 맥스 쉴드 제품과 함께 열심히 또 오르막 그 다음에 뭐 산 달리기 열심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기록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너무 막 춥고 땀도 많이 흘리고 비도 많이 맞았으니까 따뜻한 샤워와 따뜻한 음식으로 또 이렇게 몸조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 먹지? 저녁 뭐 먹으러 가지? 가자.